딘딘 저 새끼는 가짜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지가 뭔데 진짜랑 가짜를 나눠요.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고 가짜고는 내 기준이에요. 남들이 가짜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힙합 소속사 그때 뭐 정글에 이제 뭐 타이거 JK 형이 있었고 뭐 리쌍 형들 계셨고 뭐 도끼 형이 있고 막 이런 레이블들을 다 찾아갔어요 그냥.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거기서 왜 왔냐 그래서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그런 애들 한둘 아니까 가라고 했는데 전 그때 되게 절박했어요.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정글 사장님한테 똥 싸는데 우리 3분 걸리지 않냐고 하루에 똥 한 번 들싼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3분을 투자하는 게 이게 똥 싸는 행일지 아니면 이게 금일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이 새끼 무서워 하더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. 랩을 해보래요 그 자리에서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랩을 했어요. 데뷔를 하고 나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래퍼가 랩을 안 하고 왜 예능을 계속 하냐 딘딘 저 새끼는 가짜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지가 뭔데 진짜랑 가짜를 나눠요.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.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고 가짜고는 내 기준이에요.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인생에서 내가 진짜랑 가짜는 내가 나누는 거지 남들이 가짜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내린 기준에서는 나는 진짜 누구보다 진짜예요.